안녕하세요. 저는 왠지 얘기했던 눈이 좀 피곤하네요. 저는 회사를 다녀와서 씻고 세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샤워는 다 했어요. 잠옷은 아닌데 집에서 입는 옷이에요. 지금 클렌징 하면서 회사 생활 어땠는지 그냥 요즘 뭘 하고 사는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켰어요. 기회가 되면 회사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볼게요. 좀 적응이 되면. 아직 적응을 하는 중이라. 사실 오늘이 정식 출근이고 지난주에는 계속 인수인계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오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얘기만 듣고 왔어요. 이거 요즘 이솜 쓰고 있어요. 왓슨스에서 라운드퍼프 할인하길래 이거 사왔어요. 이것도 이미 많이 썼어요. 이거 세 장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이오더마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화장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잖아요. 회사 가기 전에는. 그런 날에는 선크림만 바르는 날에도 이렇게 적셔가지고 많이 썼어요. 이 단점이, 좀, 이거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촉촉하게 적셨으면 닦아냅니다. 스포츠 파운데이션을 썼더니 엄청 많이 묻어나요. 그나마 오늘은 눈화장을, 마스카라를 안 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덜 묻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주까지는 인수인계를 했고 이번 주부터 정식 출근이었어요. 출근은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회사를 가려면 버스 타고 가는 게 제일 덜 갈아타고 덜 번거로워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싶은데 제가 조금 버스 탈 때마다 분리가 아니라 그냥 불안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속이 메식거리고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싶어서 정신과를 다녀왔고. 정신과 다녀온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분 그 병원 가서도 영상을 찍었는데 그냥 불안 장애다라는 것만 듣고 그냥 설문지만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듣고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들으러 가야 돼서 목요일 날 진료를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땠는지. 근데 병원 가는 거 추천드려요. 정신과 한번 가보시는 거. 되게 좋았어요. 약 먹고 이러면서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확실히 잠도 잘 자고. 약 때문인지 몰라도 바로 효과는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되게 저는 적은 인원과 함께 일을 해요. 총 여자가 저 포함 4명인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미래에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일하는 곳이
제가 계약직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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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들이 다 필요한 곳이에요. 필요한 곳이라기보단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직으로 다녔던 곳에서 했던 일들이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곳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헤맸을 테고, 물론 지금도 헤매긴 하지만 더 헤맸을 거예요. 지금 일하는 그 업무 말고 분야는 굉장히 처음 접하는 분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야 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외에 뭐 업무는 다 해봤던 업무들이라 그렇게 막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리고 잘하면 치앙마이에 갈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혼자 다녀올까 생각 중이에요. 한 3박 5일로 6월달에. 아직은 모르겠고, 우선은 계획은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에 티켓을 끊을 거고, 계획은 솔직히 저는 계획은 2주면 짜는 편이라서, 왜냐면은 일본도 갔다 왔었고 되게 금방금방 계획을 짜는 편이라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금방 짤 것 같아요. 가게 된다면 뭐 계획 짜는 거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사실 처음 혼자 여행이 두려우신 분들은 국내 여행으로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 제주도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주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 팁도 얻었고,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선 혼자 여행을 제주도 같은 데로 추천드려요. 솔직히 뭐 외국에서 여행 간다 그러면은 제주도 크기에 한 반만큼의 지역은 2박 3일이면 거의 명소는 다 찍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전면허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 끌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속 80km인가 60km밖에 제한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지우고 바로 클렌징에 들어가요. 별거 없죠. 원래는 마스카라가 있는 날은 조금 이렇게 해서 지우는데 오늘은 너무 부지런히 가야 되는 날이었어가지고 따로 마스카라를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저의 생존 신고를 마치네요. 아마 이거는 무편집으로 거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영상 같은 거를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닌 되게 내가 멋있어 보인다 하는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는데 그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찍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그게 나니깐 그때 당시에도 나답게 올려야지 해놓고서는 남을 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냥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은 날은 꾸미고 그냥 아닌 날은 아니고 버벅거리면 버벅거리는 대로 올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모든 유튜버 하시는 아니 유튜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하진 않잖아요. 저처럼 버벅거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냥 심플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백수일상도 아닌데 그냥 틈틈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럴 때는 카메라를 출근할 때 가지고 가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4월 3일인데 영상은 내일쯤 올라가겠죠? 이번 주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요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쉬고 싶은 날은 이야기 하고요. 전 주말에 엄청 쉬었거든요. 그러면은 모두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